승희쌤의 영상 수업 엘레먼트 3D를 이용한 텍스트 3D 애니메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완성하고자 하는 결과는요. 이런 모습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일단 컴포지션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뉴 컴포지션. 저는 일단 해상도는 1280x720을 할게요. 근데 뭐 나는 HD급을 할 게 아니라 FHD를 하고 싶다. 그러면 HDTV 1080p, 즉 1920x1080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720p로 하겠습니다. 자, OK 할게요. 자, 여기에 새로운 솔리드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Ctrl Y. 솔리드 레이어 OK 했고요. 여기에 이펙트 메뉴에 비디오 코파일 엘레먼트. 비디오 코파일 회사에서 만든 3D를 만든 플러그인입니다. 이때 글씨를 쓰기 위한 거니까요. 글씨 레이어가 필요해요. 자, 타입 툴로 글자를 쓰도록 할게요. 자, 글자를 하나 썼고요. 요 글꼴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3D 모양은 달라집니다. 자, 글자 레이어는 눈을 끄고요. 솔리드 레이어에 엘레먼트 3D 효과를 주고자 하는데요. 커스터마이즈 아이콘. 자, 여기입니다. 엘레먼트 형태의 커스텀 레이어에 패스 레이어를 내가 방금 썼던 글자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씬 셋업 들어올게요. 자, 이렇게 이게 지금 엘레먼트 화면이 되고 있고요. 익스트루드 하게 되면 돌출 형태가 나타나십니다. 방금 우리는 커스텀 패스, 지정한 커스텀 패스로 익스트루전을 준 겁니다. 자, 여기에 재질을 주겠습니다. 물론 기본 프리셋에 있는 뭐 이런 크롬 재질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요. 자, 여기서 나머지 값을 한번 조금 더 봐볼까요? 여기에 현재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십니다. 베벨, 나는 익스트루전을 어떻게 줄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테슬레이트, 어느 정도 품질로 해줄 것인지. 여기서 테슬레이트가 만약에 로우가 되거나 그럼 여기 경계가 거칩니다. 얘를 하이나 울트라를 줬을 때 훨씬 더 경계가 부드러워지죠. 자, 그 다음에 트랜스폼은 위치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자, 억션얼리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한 개의 그룹에 여러 개의 억스 형태를 만들어서 별도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요건 또 추가적인 걸 한번 해볼게요. UV 매핑 같은 경우는 맵으로 그림의 질감을 줬을 때 그것의 타일링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페이스, 표면은 모델에 맞게 리플렉션, 반사. 요게 또 아주 재미나죠? 반사 설정 진행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기본 재질을 하나 줘봤고요. 여기에 우리는 반사가 되는 뒷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크리에이트를 눌렀을 때 플레인, 바닥판입니다. 이 바닥판의 크기를 기본 여기입니다. 플랜의 XY, 여기가 크기가 되겠고요. 크기를 좀 엄청 키울게요. 50에 50. 자, 조금 더 키워도 될 것 같습니다. 100에 100 이렇게 키웠고요. 요거를 로테이트 툴로 회전을 줍니다. 자, 이쪽에 회전을 줄 때 쉬프트 키를 눌러주게 되면 정확하게 90도씩 회전이 됩니다. 자, 여기죠. 회전을 X축으로 270도 줬고요. 자, 여기에 무브를 줄 건데 뒤로 이렇게 살짝 무브를 줬습니다. 질감을 마찬가지로 이런 크롬 질감을 여기 바닥판에 한번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빛을 반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니면 다른 질감, 골드 질감 이런 것도 넣었더니 반사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반사가 조금 뭔가 아쉽네요. 레드 페인트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플랜 오브젝트의 메소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때 반사를, 자, 여기입니다. 리플렉트. 반사를 디폴트 반사가 아니라 거울 같은 반사를 하고 싶어요. 미러 서페이스. 했더니 뒤에 뭔가 이렇게 거울 반사가 된 듯한데 조금 약하죠. 자, 재질에 들어왔을 때 재질의 기본 베이직 세팅에 가게 되면요. 글로스니스 100%가 됐을 때 짠한 반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됐더니
뒷부분의 반사가 이루어진 걸 살펴볼 수 있죠. 근데 약간 머네요. 이럴 경우에는 퍼스펙티브 뷰를 탑뷰에서 보게요. 자, 탑뷰 봤더니만 뒤로 이렇게 물러나 있었네요. Y값을 이렇게 실제 텍스트에 있는 뒤에다 바로 붙여줍니다. 퍼스펙티브 다시 갔더니만 이렇게 반사가 이루어지는 걸 살펴볼 수 있죠. 자, 이런 모습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보여줬던 예제처럼 오브젝트를 좀 더 베벨을 다양하게 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익스트루전 모델에서 돌출된 모델에서 첫 번째 익스트루전에 갔을 때 베벨을 몇 개 할 것인지 베벨 카피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베벨을 나는 3개를 하고 싶어요. 3개. 그럼 여기가 3개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 크롬 익스트루전 값을 이렇게 돌출을 줄 수가 있고요. 엣지 부분을 안으로 살짝 빼주고 베벨 경계를 베벨이라고 하는 것은 모퉁이 경계를 말합니다. 경계를 얼마나 깎아줄 것인지. 자, 두 번째 베벨도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 익스트루전 값을 조금 더 돌출을 더 줘볼게요. 두 번째 베벨 값에는 골드를 한번 줘볼게요. 드래그해서 질감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타나시고 있네요. 대신 두 번째 골드를 조금 더 경계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바깥으로 얘는 엣지를 조금 줄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턱이 지는 거 볼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여기 베벨에는 또 크롬 재질을 한번 더 줘볼까요? 자, 이 크롬도 익스트루전 돌출. 아, 얘가 돌출이 조금 줄일게요. 대신 바깥으로 좀 벌려서. 자, 첫 번째 것을 안으로 집어넣고 돌출의 값이. 자, 턱을 세 개를 만들려래요.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엣지를 좀 더 펼치고 그리고 익스트루드 값이 줄여지면 자 여기 어떤 모습인지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거는 크롬 재질로서 익스트루드를 1.2 정도로 돌출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익스팬드 엣지를 안으로 마이너스 0.3 하고 쏙 들어가게 했습니다. 자, 골드 재질이 여기 사이에 껴 있죠. 얘는 익스트루드 1 저게 익스팬드 엣지를 0. 자, 마지막 요 크롬 재질이 하나 더 있는데 익스트루드를 돌출을 좀 약하게 주고요. 0.78 그리고 바깥으로 벌어지게 0.3 이렇게 해서 세 단계로 한번 베벨의 값의 변화를 줬습니다. 뭐 재미난 모습이 완성이 됐네요. 근데 일일이 이렇게 하기가 너무 성가신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베벨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자, 프리셋에서 다양한 베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쿡 찍어주게 되면 더블 클릭만 하면 바로 이걸로 그냥 다시 적용이 됩니다. 자, 1위로 한번 가자 볼까요? 이렇게. 그쵸? 바로 그냥 적용이 되고 있죠. 자, 다른 베벨도 한번 더블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즉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걸 가지고서 한번 모습의 변화를 다시 줘볼게요. 재질에 왔습니다. 메탈에. 아, 이렇게 이제 프리셋 번들 팩 같은 건 별도 구매를 좀 해줘야 되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자, 재질을 한번 가져올게요. 첫 번째 재질, 두 번째 재질, 어우, 두 번째 재질, 또 뭐 세 번째 재질, 이렇게 달라지고 있죠? 또 페인트, 이거는 요 사이 재질일까요? 뭘까요? 티가 잘 안 나네요. 이렇게 재질을 한번 바꿔봤어요.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때 나는 높이를 좀 수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 개씩. 자, 여기 돌출. 저는 블루가 너무 큰 것 같아서 블루를 조금 줄일게요. 대신 첫 번째 것도 같이 좀 줄여서 이런 턱이 가볍게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을 했고요. 블루가 조금 촌스러운 것 같아서 이렇게로 한번 재질을 바꿔봤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거를 가지고 반사를 하고자 하는데요. 다시 한번 탑을 봤더니만 반사가 지금 어디가 되어 있냐면 반이 되어 있어서 반이 가려져 있었네요. 자, 뒤로 씌어지는 반사판 바로 여기죠. 플랜 오브젝트를 뒤로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 다시 퍼스펙티브에 갔을 때
반사가 넉넉하게 되고 있다는 걸, 뒷면까지 정확하게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이, 좋습니다. 자, 이때 환경에 대한 이야기 좀 한번 해볼까요? Environment, 여기입니다. 환경. 환경 들어왔을 때 나는 여기서 감마값을 올린다든가 컨트라스트, 대비를 조절한다든가 브라이트니스, 밝기를 조절하는 걸로 모습을 다르게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엔바이러먼트 환경에 갔을 때 마음에 드는 환경을 선택하는 거예요. 스튜디오 웜 선택을 했더니 오, 완전 다른 느낌 나고 있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 디스플레이, 뷰 옵션 부분에서 Show AO, AO라고 하는 것은 Ambient Occlusion을 말합니다. 즉, 깊이감 있는 곳을 좀 더 그림자를 사실감 있게 표현하겠다 라는 거고요. OK 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화면에 방금 만들었던 3D 오브젝트를 로드해 줬습니다. 여기에 카메라를 만들어 볼게요. Ctrl Alt Shift C 카메라 2노드 35mm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자, 카메라를 포지션과 P, Shift A,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자, 카메라 툴로 화면을 쥐와 드래그를 해서 내가 원하는 카메라의 각도를 한번 찾습니다. 자, 이때요. 마우스 왼쪽 버튼은 올빗 기능, 그리고 마우스 휠은 가운데, 마우스 줌 버튼은 저기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용해 줄 수 있겠고요. 아, 막상 해놓고 보니까 그리 이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수정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솔리드 레이어를 선택하고 씬 셋업 들어갈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빨간 화면이 예뻐 보였는데 재질이 별로네요. 메탈 재질 중에서 반사를 해줄 수 있는 다른 메탈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크롬 메탈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했더니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크롬 재질을 좀 반짝이는 반사를 좀 조절해 볼까요? 재질을 선택했을 때 글로스니스 값을 조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환경 빛도 너무 웜톤이라 쿨톤도 약간 답답한데요. 빛을 좀 조절해 보죠. 좋아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불러줬고요. 자, 제가 뭔가 답답한데요 라고 했어요. 그거는 렌더 셋업에서 한번 조절합니다. 렌더 셋업에 피지컬 인바이러먼트 환경 부분에 익스포저 노출을 한번 올려볼까요? 오, 좀 좋아지고 있네요. 그 다음 감마값을 조절해서 밝기도 만져줄 수 있고요. 여기에 실제로 라이트를 넣어보겠습니다. Ctrl Alt Shift L 패러럴 라이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OK 해서 빛이 들어가니 달라지죠. 자, 패러럴 라이트의 포지션을 열어서 약간 위에서 이렇게 비춰지게 해볼까요? 이 빛의 위치는 엣지가, 여기 엣지가 좀 잘 보여지는 이런 빛의 위치를 한번 넣어봤고요. 약간 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빛도 한번 넣어봤어요. 또 엘리먼트 적용된 곳에 갔을 때 우리가 라이트 값을 조금 이렇게 조절해 줘도 됩니다. 자, 그리고요. 로테이트 인바이러먼트에서 환경 빛이 이렇게 달라지게 이런 것도 만져줄 수 있어요. 오,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좀 환경을 만졌더니 갑자기 확 밝아지네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때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이너블 가능하게 할게요 라고 하면 여기 그림자 부분이 조금 선명해지고 명확하게 지는 걸 살펴볼 수 있죠. 여기 어두웠던 부분이 예쁘게 조절되네요. 자, 이제 이 부분에 애니메이션 형태로 카메라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0프레임에서 포지션과 포인트를 둘 다 키를 만들어 주고요. 한 75프레임 정도 갔을 때 로테이트, 즉 카메라를 로테이트 주겠습니다. 쓱 올리면서 마음에 드는 화면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카메라는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보기 좋게
천천히 움직여지는 게 조금 더 예쁩니다. 자, 한번 봤더니만 많이 안 움직였어요. 그냥 쓱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이때 카메라의 키프레임은 뒤를 좀 천천히 해볼까요? 모션 2에서 이지 값을 줬습니다. 이지 인을 줬고요. 앞에 빠르게, 뒤는 좀 천천히. 좋아요. 이렇게 적용이 됐을 때 라이트 값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엘리먼트 준 곳에 아까 우리가 렌더 셋업에 피지컬 인바이런먼트, 로테이션, 로테이트 인바이런먼트 환경을 한번 로테이트 시켜 볼게요. 자, X 값에 스톱워치 줬고요. 한 100프레임 정도 갔을 때 X로 빛이 한번 훑고 지나가게. 그린데 너무 빛이 밝군요. 자,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데 너무 밝으네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 아까 패러럴 라이트 준 것의 위치도 한번 조절해 볼까요? 포지션 스톱워치 줬고요. 100프레임 정도 됐을 때 패러럴 라이트를 뒤로 물러나고, 그래도 너무 밝군요. 그러면 패러럴 라이트는 그냥 위에서 비치는 걸로 엣지를. 이렇게 빛과 카메라 조절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고요. 자, 여기 아까 환경에 왔을 때 이 부분도 조금 더 만져볼게요. 우리가 피지컬 인바이런먼트에 익스포절과 감마값을 스톱워치를 주고요. 마지막 위치 정도 왔을 때 감마값을 조금 올리고 익스포절, 노출값은 살짝 다시 또 조절하고요. 라이트 값도 다시 스톱워치를 준 걸 뒤에 왔을 때 라이트의 노출값을 만져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 한번 살펴보면 쓱 하면서 빛이 달라지네요. 아, 아무래도 카메라 위치가 좀 더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으네요. 현재 카메라의 위치는 너무 정면으로 빛이 보여지는 위치라 패러럴 라이트의 값을 인텐시티, 빛의 세기도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빛을 펼쳤을 때 라이트 옵션에요. 빛의 세기가 시작은 150을 하고 있다가 끝부분쯤 갔을 때는 빛의 세기를 좀 낮춰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 막 질감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이런 모습을 한번 완성해 봤어요. 자, 우리가 지금 뭐뭘 했냐면요. 글자를 쓰고 그리고 솔리드 레이어에 엘리먼트를 넣었습니다. 자, 엘리먼트 3D의 씬 셋업에서는 이렇게 머티리얼, 재질과 환경을 조금 더 바꿔볼까요? 스튜디오 환경으로 스튜디오 오케이. 오우, 아까보다 좋은 것 같은데요? 아, 그런데 끝부분이 한 번 더 카메라를 조금 움직여볼까요? 이 상태가 됐을 때 카메라를 뒤로 빼고 패러럴 라이트의 인텐시티를 올리면서 포지션의 위치가 달라지게 위에서. 자, 그랬더니 없었던 빛이 이렇게 다시 앞쪽으로 나타나시죠? 자, 이 패러럴 라이트의 위치를 좀 조절해 봅니다.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자, 이렇게 정면으로 보다가 빛 한 번이 훑고 다시 한번 카메라가 빙글 돌아서, 아, 라이트가 끝에 없어졌나 봐요. 키가 두 번 움직여졌네요. 자, 빙글 돌아서, 자, 이렇게 보이다가 훅 화면이 빙글 돌아서. 라이트는 조금 더 만져야 될 것 같으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엘리먼트 3D 텍스트를 이용